청주시는 3일 고인세박물관에서 제2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청주시와 녹색청주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김기동 청주시의회 부의장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기념행사,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탄소제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녹십자 오창 공장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사업장 주변 녹화 사업 등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청주시 환경대상 단체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청주여고 허진숙 교사가 개인 금상을 수상하고 복대초등학교가 단체 은상, 상당구 아이도 시민운동협의회가 단체 동상을 수상했습니다.